아직 한 발 남았다. 볼까요? 그 다음에 좀 편한 게. 요것도 보면 별거 없어요. 이걸 어디만 제끼면 돼? 아, 여기 다시 이거. 이 철도 지금 많이 보면은 그렇게 휘진 않았어. 그리고 스프링도 괜찮고 이 정도면 돌아가니까. 근데 이 철쇠가 기스가 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오일이 묻어있으면 그리스를 녹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일에 안 묻어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내가 일단 그대로 집어넣고 지금 보면은 나사마다 지금 다 그게 녹이 쓰러져 있어. 다 보면은 펌프되고 다 녹이 쓰러져 있잖아. 이런 건 최대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래도 그냥 해드리는 거지만 좀 완벽하게 나사의 녹까지 제거를 해서 이왕 이런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뭐 제거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좋은 딜 같은 경우는 이 스테인레스 그 나사를 다 쓰는데 이렇게 저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도 뭐 마진을 좀 남겨야 되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에 되게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스프링인데 끝났고 요거 따는 거야. 그 다음은 요거. 야, 이쪽부터 깎아요? 이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여기를 왜 따냐면 여기다도 그리스를 발라줘야 돼. 얘도 보면 여기가 지금 말라져 있잖아. 소금기 막 소금 껴있고 말라져 있잖아. 근데 요런 것도 제거를 좀 해주고 앞뒤 제거해주고 어디 있어? 나도 도망가자. 잘 챙겨놓고 오케이 여기까지 제거해주고 그래서 한번 깎아주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린 거지만 원래는 말려야 된다. 이 기름 오일기가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 그리스가 잘 안 달아붙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여기 봐봐 이 오염물질 이런 거 딱 제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리스를 좀 바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낄 때 조금 더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 해줄 거예요. 전부 딱 칠을 좀 해서 좀 좋은 거 보면 이런데 와샤 같은 거 하나씩 있다고 그런 것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 이건 뭐 젓가락으로 와샤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를 또 너무 타이트하게 조지면 안 됩니다. 이거 딱 고 있어요. 그 느낌 오면 끝나야 돼. 여기를 더 타이트하게 조지면 여기가 이렇게 올 때 힘들어요. 지금도 석석한 느낌이 있는데 저쪽에 약간 모래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쪽을 따져볼게요. 여기는 이제 스프링이 하나가 이제 걸리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펴놓을 수 있어요. 보면은 그렇지 여기 이제 지저분하죠. 그렇지 요거 펴놓는다. 요거 하얀 거 응? 이런 게 중요하다고 펴서 보다 보자. 응 여기 보면은 다 끼게 돼 있는 구멍이 다 있어요. 거기다 잘 껴야 돼. 여러분들은 처음에 하려면은 야 씨발 이거 뭐 조그만한데 이거 어떻게 하냐 막 네가 하는 대로 해서 또 열었다가 좋겠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 해본 거예요. 망가지더라도. 그리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분해도가 또 있어요. 이거 사게 되면은 박스에 분해도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고 아 이건 여기다 집어넣는구나,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하다 보면 계속 늘어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하다 보면은 더 늘고 그게 기술이 생기는 거야. 자기 기술이 하다 보면 오케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남들보다 누가 일을 좀 더 잘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맞잖아. 그때부터는 응? 여기다가 이제 아까 내가 뭐 했어? 뭐 걸려고 했어? 그리스 하나의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기술이 갑자기 뿅 생기지 않아요. 무슨 그 게임 아이템 마냥 어디 가서 뭐 사냥 몇 번 하면은 기술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그리스를 좀 발라줘. 이거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리스가 꼭 들어야 돼. 이런 걸 그리스 때문에 쳐놓을 수가 있으니까 위치에다가 제대로 해주고
그렇지. 야, 이게 지금 몇 시간 차이가 될지 모르겠네. 이게 원래 대충 하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 스프링으로 확인하고 이건 거의 완전 분해. 이게 저기 지금 아직 본체는 따지도 않았어요. 다 사이드만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본체 따는 더 걱정합니다. 본체는 베어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기 안에는 이렇게 집어넣고 오케이 이것도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보면 이제 구멍이 다 있다고. 그 구멍에다 맞게 끼기만 하면 돼. 어디 갔니? 아니 이제 그 그렇지, 들어갔어. 그리고 한번 제껴보고 오케이, 된 거야. 나도 깨끗하고 이건 편집해서 부분적으로 올려야겠네. 여러분들은 한 5분, 5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베일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야 낚시 갔다 와서는 다 깔 필요는 없어요. 낚시 갔다 와서는. 근데 여기도 너무 꽉 끼우면 안 되고 이 정도 말이다. 낚시 갔다 와서는 팁은 훨씬 부드러워졌죠? 더 강력해졌고 제껴지는 게. 낚시 갔다 와서는 여기다가 그리스 발라주는 것보다 오일 발라주고 오일 발라주고 적당한 시간이 흘렀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따고 여기다가 그리스 칠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베일이라고 하는데 베일도 끝. 오케이? 이거 사이사이에도 지금 약간 때가 껴있네. 오케이 싹 제거해주고 이거 끝.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